어때, 준호 씨는? 그렇지 뭐. 워낙 자유인으로 살다가 적응 좀 힘들 거야. 당신이 더 힘들겠지. 그런 사람이 끌고 나가려면 회장님 아들이니 함부로 아랫사람 대접할 수도 없을 텐데. 나야 정석대로만 하는데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정도만 걷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니까 적당히 해. 당신 매장은 어때? 런칭 준비한다는 거. 강시장 나간으로 영 지지부진이야. 아직까지도? 새로 디자이너를 둘이나 들였는데 강시장 반을 못하네. 걔 진짜 능력 하나 특출났는데. 이제 걔라고 부르지 마. 어쨌든 회장님 며느리야. 기막히다 기막혀. 아참. 준비 다 됐어? 어. 어떻게 저 업자는 알아본겨? 예, 우리 치킨집 인테리어전 거래처에서 그쪽으로 오겠대요. 보고 견적 뽑는다고. 가요, 엄마. 예, 가요. 어때요? 다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지 않냐? 그러게, 엄마. 반찬 가게로 진짜 최적인 것 같다. 주변 인프라도 너무 좋고. 이제 우리 여기서 지대로 한번 해보는겨. 응? 아, 아니, 누구세요? 아니, 그자가 누이신지. 나 여기 저 상가 사장인데. 에?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게 주인은 난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하셨구만. 응? 아니, 당하다니 뭘 당해야? 아, 얼른 부동산부터 가봐요. 요즘 이 근처에 유령 떴다방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상가만 해도 벌써 여러 집 당했대요. 뭐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어? 병야, 어? 얼른 어머니 빨리 가봐요, 얼른. 당했다는 거요? 어떡하면 좋아요, 언니야?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